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야곱이 그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 마음에 회한과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인데요. 그 야곱이 오늘 46장에 이르러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는 장면이 앞절에 나옵니다. 오늘 46장 말씀은 처음에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5장까지 보면 야곱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장을 지나 37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야곱이 잠시 그 중심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그의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었을 때 그 노년에 힘이 다시 불끈 솟아오릅니다. 정말 먼 거리를 달려갈 만큼 의욕이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전장에 읽었던 45장 27절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기운이 솟아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 땅 이집트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손으로 움켜잡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움켜쥐는 자. 뭐든지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으면 움켜쥐고 달려가고 얻어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으니 이제 그의 아들이 살아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단걸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힘도 솟아올랐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멈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힘이 나서 갔다면 쉬지 않고 단번에 달려가도 그 보고 싶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텐데 왜 부엘세바에 멈췄던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 멈췄던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조금 전까지 살고 있던 땅은 헤브론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묻힌 땅 헤브론. 그리고 이 헤브론에도요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야곱은 부엘세바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 맞아 하나님께도 제사 예배도 드려야지 그리고 멈췄다가 이 생각나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부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자라며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목도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정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은 어디서 기도하세요? 보통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왜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 그곳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부엘세바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가 많았지만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는 환경, 여건, 가능성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삭스를 더 받을까 생각했던 야곱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 얼룩덜룩하게 만든 나무를 그 양들 앞에 들고 서 있는 거였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제사를 드리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언제
외삼촌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찾아서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식솔을 데리고 자기를 마주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야곱은 뭘 했죠? 자기의 재산들을 뚝뚝 떨어뜨려서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자기 앞에 보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나서야지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길, 확실한 길을 가는 중간에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야곱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에 가장 강대한 자가 초청해서 그곳으로 가요. 근데 야곱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죠? 야곱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그의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향하기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부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약속을 받습니다. 확신을 받아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요,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걸음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새 이름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은 언제 받았냐면 약복강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약복강가에서 그 이름을 받고도 그는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불려요. 야곱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제 약복강가에서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 세겜 땅으로 오지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자신이 보기에 안전한 곳, 자신이 보기에 최선의 장소에 거처를 마련해요.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패배와 위기를 만납니다. 그의 딸은 강간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집단살인범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어져요.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셔서 베델로 옮겨가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아무런 하나님의 보증이 없을 때, 단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을 때 그가 베델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확신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길도 망하는 길이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야곱이요, 이제 오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가기 전에 부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망하지. 아무리 보장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도 기도해라. 너도 이스라엘이 되기를 나에게 구해라. 너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라.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여정여정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기시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끔 하나님이 이기시고 거의 대부분 내가 이겼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내 삶을 다스리는 삶, 완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아무리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 기준 앞에서 판단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옮겨져가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판단의 순간마다, 걸음걸음의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마니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결어지는 은혜 역사함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함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역사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가정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삶을 주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기시는 사람, 이기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기필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도 저의 가정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그 은혜의 역사함들이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함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있던 그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로 아버지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제가 이기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주장해 가시는 그 삶 되도록